4공장 양산이 시작되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반등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성장세가 이번 연도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완연한 봄날을 맞은 듯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이제 봄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이제 반등세를 이어갈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고점 돌파 시도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가벼운 모습을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 대형주가 작년과 올해 최고점을 다음 주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작년 7월 고점 부근인 950포인트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FOMC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나 유지 발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크게 회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도 현재 전고점 돌파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나 보유 관점이 훨씬 더 실익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올라오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회로 계속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저 PBR이나 조선업종도 추가해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핵심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삼성전자향 반도체,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조선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또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였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쪽의 조선 철강 뭐 이쪽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수사 착수를 하게 된다면 아마 미중 갈등 우려로 인해서 아마 조선주는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해서 저도 포트에는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향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그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개인들이 3조 원대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살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삼성전자향 반도체 테마주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꽉 붙잡아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자, 먼저 이동우 대표님,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수혜 기대주에 주목하고 계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손 놓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손 놓고 있던 HBM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의 이제 테스트 물량 통과를 거의 확실시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뭐 일단은 수율은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빠르게 기술력으로 1위 SK하이닉스를 앞서 나가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HBM 공급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3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줄, 통과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등인 삼성전자의 무서운 추격이 주가로서도 아마 이번 주부터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삼성전자형 HBM 관련주들의 납품업체들 모두 다 긍정적인 관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윤효은 대표님, 조선주가 또 최근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조선주 최근 흐름이 아주 좋죠. 네, 먼저 그동안 조선주들이 좀 부진했던 이유를 보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제외가 되고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 이벤트에 따른 수급 분산 이슈가 있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16년 만에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미중 갈등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 제가 특이점으로 보는 거는 현재 일본 조선주는 6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도 지금부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포트에 꼭 넣어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로체 시스템즈, 워트 코미코, 그리고 하나오션,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각자 준비한 종목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삼성전자의 후공정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외친 것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무인화인데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한다라면 반도체 이송 장비 카세트를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생산 장비에 관련해서 이제 물류 제어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주요 납품처로 잡고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인 무인화 과정 중에서 필수적인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장기간 박스권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9천에서 한 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트입니다. 삼성과 이제 반도체 필수 공정 요소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기존 제품에서 이제 일본이 독점 지위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워트가 그 독점을 끊어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등 대형 반도체 업체들의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HBM 개발실 신설 추진을 하게 되면서 국내 독과점 지위에서 가장 큰 수혜가 가능한 업종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박스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목표가인 신규 상장주 초기에 물량대인 15,000원대가 1차 목표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코미코인데요. 반도체 세정 코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위인 업체인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대만,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까지 해서 세정, 코팅 과정을 모두 다 품질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동사의 매출액 80%를 차지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긴 했어서 작년이랑 올해 실적이 1분기까지는 좋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의 텍사스 증축 건립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각 장비형 파츠에서는 올해 2배가량 성장이 가능한데요. 인텔의 파운드리 규모 대규모 캐파 확대로 인해서 중장기 수혜까지 가능한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 최고치를 이미 돌파한 상태라면 21년 최고치인 9만 원대를 1차 목표 거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대로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하나오션은 조선 대장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하나오션이 하나 계열에 편입이 되면서 뭐 재무구조 개선 같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수주와 실적 모두 큰 폭의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보시면 이번 연도부터 쓰리바닥을 만들고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10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최근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일본은행의 피벗 정책이 국내 조선주에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은 꼭 이제 편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가격적으로는 금일 종가 기준 매수 목표가는 4만 원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도 같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가격은 금일 종가 기준 매수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엔진인데요. 하나엔진은 예전에 HSD 엔진이었는데 최근 사명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하나엔진으로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시면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1만 원대 아래 목표가는 12,000원 돌파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조 원까지 내려앉았던 신용 융자 잔고가 한 달 새 2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연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조급함이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